다음은 21번부터 24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21번 여자 다시 들으십시오. 여자 22번 공간 다시 들으십시오. 공간 23번 기차 다시 들으십시오. 기차. 24번 설거지 할게 너무 많았어. 다시 들으십시오. 설거지 할게 너무 많았어. 다음은 25번부터 29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그림에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세탁기입니다. 2. 냉장고입니다. 3. 컴퓨터입니다. 4. 텔레비전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세탁기입니다. 2. 냉장고입니다. 3. 컴퓨터입니다. 4. 텔레비전입니다. 26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 치과입니다. 2. 내과입니다. 3. 정형외과입니다. 4. 산부인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 치과입니다. 2. 내과입니다. 3. 정형외과입니다. 4. 산부인과입니다. 27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탁구를 치고 있습니다. 2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3 스키를 타고 있습니다. 4 테니스를 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탁구를 치고 있습니다. 2.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3. 스키를 타고 있습니다. 4. 테니스를 치고 있습니다. 28번 얼마나 있습니까? 1 다섯 봉지 있습니다. 2 여섯 봉지 있습니다. 3 다섯 박스 있습니다. 4 여섯 박스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얼마나 있습니까? 1. 다섯 봉지 있습니다. 2. 여섯 봉지 있습니다. 3. 다섯 박스 있습니다. 사, 6박스 있습니다. 29번 경찰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1 약국 옆에 있습니다. 2 병원 옆에 있습니다. 3. 약국 안에 있습니다. 4. 우체국 뒤에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경찰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1. 약국 옆에 있습니다. 2. 병원 옆에 있습니다. 3 약국 안에 있습니다. 4 우체국 뒤에 있습니다. 다음은 30번부터 33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0번. 발이 많이 부었네요. 어떻게 하다가 다쳤어요? 1. 그렇게 뛰어다니니까 다치잖아요. 2. 많이 다쳐서 병원에 갔다 와야겠어요. 3. 뛰어가다가 전선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4. 발이 많이 부었으니까 얼음으로 찜질하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발이 많이 부었네요. 어떻게 하다가 다쳤어요? 1 그렇게 뛰어다니니까 다치잖아요. 2 많이 다쳐서 병원에 갔다 와야겠어요. 3 뛰어가다가 전선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4. 발이 많이 부었으니까 얼음으로 찜질하세요. 31번 여행은 몇방 며칠로 갈 거예요? 1. 당일로 갔다 올 거예요. 2 9월이나 10월에 갈 계획이에요. 3 호텔을 예약했어요. 4 3일 후에 출발하려고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행은 몇방 며칠로 갈 거예요? 1. 당일로 갔다 올 거예요. 2. 9월이나 10월에 갈 계획이에요. 3. 호텔을 예약했어요. 4. 3일 후에 출발하려고 해요. 32번 몇 시에 교대하는지 아세요? 1. 알아요. 리안 씨와 교대해요. 2. 알아요. 다음 주라고 들었어요. 3. 글쎄요. 공장에서 교대할걸요? 4. 몰라요. 반장님께 여쭤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몇 시에 교대하는지 아세요? 1. 알아요. 리안 씨와 교대해요. 2. 알아요. 다음 주라고 들었어요. 3. 글쎄요. 공장에서 교대할걸요? 4. 몰라요. 반장님께 여쭤보세요. 33번 언제부터 팔이 아팠어요? 1. 지난주보다 나빠졌어요. 2. 어제부터 불편했어요. 3. 어제보다 많이 나았어요. 4. 내일부터 병원에 다녀야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언제부터 팔이 아팠어요? 1. 지난주보다 나빠졌어요. 2. 어제부터 불편했어요. 3. 어제보다 많이 나았어요. 4. 내일부터 병원에 다녀야겠어요. 다음은 34번부터 35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34번. 인디카 씨는 회식 자리에 많이 가 봤어요? 1. 아니요. 여러 번가 봤어요. 2. 아니요, 어제 회식에 못 갔어요. 3. 아니요, 두번 밖에 못 가봤어요. 4. 아니요, 회식이 있어서 못 갔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인디카 씨는 회식 자리에 많이 가봤어요? 1. 아니요, 여러 번 가봤어요. 2. 아니요, 어제 회식에 못 갔어요. 3. 아니요, 두번 밖에 못 가봤어요. 4. 아니요, 회식이 있어서 못 갔어요. 35번 휴대전화 부품을 조립할 줄 알아요? 1. 네, 휴대전화를 조립해야 해요. 2. 네, 휴대전화 부품을 조립해 보세요. 3. 아니요, 휴대전화 부품을 조립하면 안 돼요. 4. 아니요. 휴대전화 부품을 조립할 줄 모르는데요. 다시 들으십시오. 휴대전화 부품을 조립할 줄 알아요? 1. 네. 휴대전화를 조립해야 해요. 2. 네, 휴대전화 부품을 조립해 보세요. 3. 아니요, 휴대전화 부품을 조립하면 안 돼요. 4. 아니요, 휴대전화 부품을 조립할 줄 모르는데요. 다음은? 36번부터 37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36번 영화가 몇 시에 시작해요? 4시 10분에 시작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영화가 몇 시에 시작해요? 4시 10분에 시작합니다. 37번 손수레 수박을 그렇게 많이 실으면 안 돼. 조금씩 실어서 옮기라고. 네, 그럴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손수레에 수박을 그렇게 많이 실으면 안 돼. 조금씩 실어서 옮기라고. 네, 그럴게요. 다음은? 38번부터 40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8번 손이 왜 그래요? 다쳤어요? 조금 전에 물건을 옮기다가 조금 다쳤어요. 그럼 근무 끝나고 병원에 가보세요. 지금은 좀 괜찮아졌어요. 퇴근길에 약국에 들르려고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손이 왜 그래요? 다쳤어요? 조금 전에 물건을 옮기다가. 조금 다쳤어요. 그럼 근무 끝나고 병원에 가보세요. 지금은 좀 괜찮아졌어요. 퇴근길에 약국에 들르려고 해요. 39번. 여보세요? 뚜안씨,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아직 버스 아니에요. 10분 후면 도착할 거예요. 오랜만에 친구들끼리 만나는데 늦으면 어떡해요? 죄송해요. 어제 야근을 해서 늦잠을 잤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뚜안씨,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아직 버스 아니에요. 10분 후면 도착할 거예요. 오랜만에 친구들끼리 만나는데 늦으면 어떡해요? 죄송해요. 어제 야근을 해서 늦잠을 잤어요. 40번 지훈 씨. 회식 일정이 변경됐대요. 그래요? 언제로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로 바뀌었대요. 장소도 바뀌었어요? 장소는 그대로인데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반장님 차를 타고 가기로 했어요. 지훈 씨도 같이 갈래요? 저는... 일이 밀려 있어서 늦게 끝나요. 반장님께 가는 방법을 물어보고 갈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훈 씨, 회식 일정이 변경됐대요. 그래요? 언제로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로 바뀌었대요. 장소도 바뀌었어요? 장소는 그대로인데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반장님 차를 타고 가기로 했어요. 지훈 씨도 같이 갈래요? 저는 일이 밀려있어서 늦게 끝나요. 반장님께 가는 방법을 물어보고 갈게요.